순재 씨, 밥 주세요. 바로 이 집의 주인공 순자 씨입니다. 제가 순자입니다. 쑥스러움이 많은 스타일. 정읍 가정식 백반의 달인 미녀 사장님. 아니야. 저녁에 해주신 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밥. 그런데 그보다 한 3.2% 정도 좀 맛있는 그런 맛이에요. 정말 얇은 상추들이 있어요. 밥을 올렸어. 고기를 올렸어. 된장을 넣어가지고. 정신 국룰이죠. 김이 들어온다. 뜨거.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딱이네. 두부만 먹어도 매워. 두부도 매워.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된장찌개 먹으면 진짜 앞에서 지금 푹푹 날려졌어요. 이 고기는 달아. 이게 빛깔은 보통 제육볶음보다는 조금 연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탄력있고 맛있어. 나는 원래 고기를 삼켜다 싸먹잖아요. 진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고기만 먹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고기 본연의 맛이 나는데 이거는 고기만 먹었을 때 맛있어. 왜냐면 아주 달거나 아주 짜거나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상추랑 싸먹는 것보다는 이 제육볶음만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밤에다가 넣어요. 다들 이렇게 밥에 섞어가지고 비벼 드시잖아요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